예, 그 사실 올해부터는 상차림을 조금 바꿔보려고요. 그래서 네. 좀 가짓수를 많이 들이기보다는 정말 맛있는 요리에 좀 집중하면서 흥미로운 소식들만 좀 알차게 꾸리려고 했어요. 역시 새해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 깊은 소식을 주실 거군요. 네. 첫 번째 소식 뭔가요? 우선은 국내 박스오피스 중에 가장 좀 특이할 만한 사실들만 골라볼게요. 아, 영화 역사 다시 쓰일 것 같아요. 이두 편의 영화 때문에요. 역사까지 나오는 건가요? 네, 뭔가요? 역사까지. 그 아바타가 네. 다시 모든 분이 아시지만 명실상부 박스오피스 1위였잖아요. 네. 드디어 아바타를 흔들 위협하는 영화가 나왔죠. 아시죠? 네. 바로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가 곧 북미에서는 아바타 기록을 넘어설 것 같아요. 근데 왜 북미에서만 이렇게 뭔가 남다른 건가요? 어느 사실은 정도죠? 이제 뭐그 역사나 이런 문화적인 것까지 다 감안을 하면 네. 북미에서의 스타워즈는 정말 하나였던 문화이자 전설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그러니까 2009년에 아바타가 총 흥행 수익이 약 9,141억 원 정도인데 네. 스타워즈가 12월 14일에 개봉해서 딱 21일 만에 네. 913억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전에 이렇게 있는 거죠. 네. 한국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스타워즈 작품들 중에서는 굉장히 흥이 잘된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지금 21일 만에 9,113억 원이 된 네, 거네요. 북미에서. 와, 대단하네요. 근데 우리나라랑은 조금 많이 차이가 있는 반응이라 약간 국내에서만 느끼기에는 의아하기도 해요. 그러실 수 있어요. 뭘 쟤네는 뭘 저렇게 그니까요. 대단하다고 할수 있는데 네. 약간 그 문화를 즐기는 어떤 그 규모 자체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래서 북미를 제외하면 약간은 호불호가 갈려요. 그러니까 네. 전 세계 흥행 수익을 보자면 아직은 아바타의 한 절반 수준? 그러니까 역대 흥행 1위는 아바타로 약 3조 3,511억 원 정도의 흥행 수익을 기록했는데 지금 네. 스타워즈는 한 1조 8,700억 원 정도. 조 단위로 가는 조 거군요. 단위로. 지금 이게 이제 아바타의 기록을 깨느냐 마느냐는 그 열승도 중국이 쥐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중국에서 이게 잘 된다. 그러면 또 약간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스타워즈가 중국 개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9일날 내일 개봉을 하는데 중국 관객의 선택에 따라서 스타워즈가 아바타를 꺾을 건지 아닌지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일단은 중국은 외화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까지 뜨겁진 않아요. 아직도 중국은 좀 국산 영화들, 중국 영화들을 좀 밀어주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스타워즈 팬들은 암암리에 많았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거기는 뭐 규모가 달라요. 그냥 좀잘 됐어요. 그럼 천만이고 이러니까. 중국 시장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정말 저도 좀 궁금해요. 어떨지. 그러니까 더 뭔가 예측이 어렵네요. 네. 영화 역사를 다시 쓰는 또한 편의 영화가 있다고요. 국내에 있습니다. 아, 뭐죠? 바로 내부자들인데요. 그 어제 저 곽경택 감독의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청소년 관람불가 역대 1위를 이제 제끼고 내부자들이 역대 1위에 올라섰어요. 친구가 이제 811만이었고 내부자들이 814만이 됐는데 이제 친구는 그 당시만 해도 그 영화 전산망이 다 퍼지지가 않아서 완전 공식 집계는 아니에요. 조금 비공식 집계로 811만이었는데 네네. 내부자들은 공식 집계로 그 수치를 넘어선 거죠. 그러면 친구가 개봉한 게 2000년대 초, 그쵸. 2001년인데 지금 한 2001년. 15년, 14년 만에 바뀐 거네요, 15년 기록이. 만에 드디어 그 기록을 깬 거죠. 아, 아까 그 친구는 약간 비공식 집계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공식적으로 지금 청불 1위는 어떤 영화에 올라 왜 있는 건가요? 원빈님의 아저씨요. 그럼 아저씨도 제끼고, 그렇죠. 친구도 제끼고, 맞습니다. 내부자들이 1위가 된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번에 감독판 그 12월 말에 네. 개봉됐던 디렉터스 컷까지 합쳐져서 예, 계산이 된 건가요? 맞아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놀라운 기록 중에 하나인데, 내부자들 기본편이라고요. 기본편이 706만 정도가 들었고,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 감독판이 108만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이제 800만이 넘어선 건데, 이렇게 나 홀로 쌍끌이를 하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나 홀로 쌍끌이의 여파가 계속 된다면, 네. 청불 영화 중에 천만 돌파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원래 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디렉터스 컷이 정식
공식적으로 극장에 오르는 것도 흔치 않은 맞아요. 경우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합산을 원래 다 하기도 하나요? 하나의 영화로? 아 사실은 지금까지는 합산을 해봐야 전체 스코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쳐서 그냥 따로 봤었어요. 근데 이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합쳐서 보면 정말 천만 돌파도 가능할 수준으로 굉장히 디렉터스 컷 감독판에 대한 관심과 성원이 높아서 이제 합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두 편은 사실 많이 다르죠. 예, 그쵸. 거의 분량도 50분 가까이 추가됐고 네. 에필로그, 프롤로그도 다르고 그리고 기본편에서 안 나왔던 인물들도 막 나오고 거의 약간 새로운 영화 보시듯이 보시지만 그래도 뿌리는 이제 내부자들이니까 합쳐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현재 극장에 올라있는 영화들을 쭉 살펴주셨고